안녕하세요. 100세 인생 김인우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심장에 관한 강연 두 번째 시간인데요. 교수님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김관찬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오늘은 어떤 주제로 강연해 주실 건가요? 오늘은 이제 구체적으로 심장 질환으로 좀 들어가서요. 관상동맥 질환, 그다음에 판막 질환, 대동맥 질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교수님 강연 바로 청해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구체적으로 질환별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세 가지 질환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협심증으로 알고 계시죠. 관상동맥에 생기는 질환, 그다음에 판막 질환, 그다음에 대동맥 질환 이렇게 해서 세 개 질환을 나눠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심장 먼저 구조를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심장은 이제 실은 네 개의 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개의 방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제 좌심실에서 대동맥이 나오고요. 우심실에서 폐동맥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우심방으로는 이제 상대정맥과 하재정맥이 이렇게 들어가는 큰 혈관들로 이렇게 이루어진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관상동맥은 뭐냐면 이 심장을 먹여 살리는 그런 혈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동맥이 저희 몸을 먹여 살리겠죠. 심장에서 나오는 게. 근데 이제 그 심장을 실제로 이제 먹여 살리는 게 이제 관상동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심장은 평생 동안 쉬지 않죠. 평생 심장이 쉬면 나 휴가 간다고 가버리면 안 되니까 평생 심장은 정말 한 번도 평생 동안 예, 잠도 안 자고 계속 일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심장을 먹여 살린 혈관이 관상동맥인데요. 이 관상동맥은 너무 작아요. 예, 작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병이 생기게 되면 이 심장에 이제 무리가 오게 되는 건데요. 관상동맥은 크게 이제 세 가닥이 있습니다. 세 갈래가 나눠지는데 왼쪽에서 두 개가 나오고 오른쪽에서 한 갈래가 나옵니다. 그래서 세 개 관상동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그 관상동맥이 막히거나 이제 좁아지면 증상이 생길 수 있겠죠. 관상동맥 질환은 이제 시작은 이제 동맥경화증이죠.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장이 하는 일에 비해서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너무 가늘기 때문에 또 이 관상동맥은 대동맥에서 직접 나옵니다. 그래서 상당히 높은 압력에 늘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동맥경화증이 잘 생기는 혈관입니다. 그래서 이 동맥경화증이 생기게 되면 이게 점점 좁아지게 되고 그래서 이제 심장은 열심히 일을 하려면 피가 공급이 돼야 되는데 피가 모자라죠. 그럼 심장 입장에서는 배가 고프죠. 그래서 통증을 느끼는 겁니다. 그게 이제 협심증이고 그래서 협심증이 되고 이게 더 진행을 해서 이제 아사 상태 피가 너무 많아서 이제 심장 근육이 죽기 시작하는 거죠. 심장 괴사가 일어나는 게 심근경색입니다. 그래서 이제 관상동맥 치료는 그 증상에 따라서 저희가 치료를 하는데 먼저 이제 내과적 치료를 하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맥경화증 치료하는 약물. 이제 동맥경화증의 가장 큰 위험 인자는 흡연입니다. 실은. 그래서 이제 흡연이나 고지혈증, 당뇨, 고혈압 이게 이제 항상 흔히 저희가 말하는 성인병이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치료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이제 그런 위험인자 관리하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중재적으로 시술할 수 있는 것들은 뭐냐면 좁아진 부위에 이제 혈관 조영술을 통해서 가느다란 철사를 집어넣고 이제 좁아진 부위를 풍선 같은 걸 부풀려서 좁아진 부위 일시적으로 좀 넓혀질 수 있죠. 근데 이 넓혀주는 게 충분치 않다 하는 경우에 이제 여기에 이제 철사 망으로 된 스텐트라는 걸 넣어서 유지시켜주는 그런 걸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그거에 플러스 단순하게 그냥 예전에는 그냥 철사로만 된 걸 넣었다면 이제는 좀 기술이 발전을 해서 이 스텐트 안에서 약물을 분비를 합니다. 분비해서 여기에 동맥경화증이 생기지 않게 하는 약물들. 그래서 훨씬 더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걸로 하게 되고 이제 이러한 치료들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좋아지지 않는 경우 그리고 너무 막혀서 도저히 중재수술이 안 되는 경우에는 관상동맥 우회수술이라는 수술을 저희가 흉부외과에서 이제 시행을 하게 됩니다. 보통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중재수술이나 이런 것들은 순환기내과 쪽에서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동맥경화는 처음에는 이제 혈관이 동맥경화 생기면서 조금씩 이제 좁아지죠. 좁아지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여기 혈관의 내피세포가 터집니다. 터지면서 여기에 이제 혈액순환되는 이제 적혈구나 이런 것들이 혈소판 등이 엉겨붙으면서 피떡을 만들죠. 그래서 일순간에 이제 막혀버리게 되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진행이 되는 거죠. 실제로 이제 마지막 단계 보시면 동맥경화에 의해서
막힌 부분 플러스 혈전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이게 갑자기 생기는 거예요. 갑자기 통증을 입게 되는 게 뭐냐면 이게 내피세포가 터지면서 거기에 피떡이 생겨버리면 그나마 유지되던 피가 가지 못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이제 통증을 심하게 느끼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자연경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협심증은 아직까지는 개통을 하고 있는 단계. 그다음에 심근경색. 괴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심장 기능이 떨어지면서 심부전으로 빠지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이제 협심증을 거의 저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안전성 협심증하고 불안전성 협심증. 안전성 협심증은 이제 보통은 이제 평상시에 가만히 있으면 통증을 못 느끼는데 운동을 한다든지 이럴 때 이제 심장이 일을 더 많이 해야 되니까 그때는 이제 그 말은 이제 좁아진 부위가 아직까지는 넓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나마 개통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안전성 협심증이 나타나고 운동 시에만 나타나는 거고 보통 이제 혀 밑으로 니트로글리세린이라고 해서 약물을 넣으면 증상이 좋아지죠. 이 약물은 이제 순간적으로 혈관, 관상동맥을 확장을 시켜주셔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혈류량을 늘려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전성 협심증이라고 하고요. 보통 통증이 이제 1분에서 15분 정도 안정을 취하거나 혀 밑으로 약물을 넣으면 좋아지는 거. 이걸 이제 안전성 협심증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불안정성 협심증은 뭐냐면 이제 이 흉통의 빈도가 점점 좀 늘어나는 거예요. 계속 늘어나는 거고 이제 전에는 가만히 있으면 괜찮았는데 이제 가만히 있어도 통증이 생기는 거죠. 그만큼 더 진행했다는 거고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위험 신호죠. 이게 심근경색으로 갈 수 있는 위험 신호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심근경색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상동맥이 막히면서 혈전 같은 거에 막히면서 피가 가지 못하기 때문에 아래쪽에 있는 심근들이 괴사를 일으키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건 안정을 하거나 아무리 약을 넣어도 돌아오질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빨리 병원을 가야 되고 가서 응급 시술을 한다든지 아니면 관상동맥 우회 수술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관상동맥 조영술이라는 것은 이제 보통 이제 사타구니 동맥이라든지 팔에 있는 동맥을 통해서 관이 들어가서 이 관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관상동맥에 조영제를 넣어서 관상동맥이 좁아진 부위가 어느 부위인지 알 수도 있고 가느다란 철사를 넣어서 그 좁아진 부위를 통과시키죠. 그래서 풍선을 넣는다든지 스텐트를 넣을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중재적 시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좁아진 부위에 가느다란 철사를 먼저 넣고 여기 풍선이 있어서 압력을 넣어주면 이 풍선이 부풀면서 좁아진 혈관을 넓혀주는 게 중재적 시술이고요. 이걸로 만약 이 넓어진 게 유지가 잘 된다. 그럼 풍선만으로 끝내는 거고 이게 다시 또 좁아진다. 그러면 여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철사로 된 스텐트를 넣는 거죠. 혈관 조영술에서 이제 좁아진 부위가 있고 그런 시술을 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시술을 끝나고 난 다음에는 그 좁아진 부위가 잘 혈량이 유지되는 걸 이렇게 확인하고 이게 나오게 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제 관상동맥 우회 수술이라는 건 뭐냐면 말씀드린 이런 시술이 도저히 안 되는 경우. 시술을 아무리 해도 이걸 도저히 넓힐 수 없다. 내지는 이 좁아진 부위를 풍선으로 넓히잖아요. 이 너무 오래되거나 그러면 이 풍선으로 아무리 넓혀도 넓혀지지가 않아요.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관상동맥 우회 수술을 하게 되는데요. 관상동맥 우회 수술은 뭐냐면 기존의 길 말고 새로운 길을 뚫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서울에서 부산을 간다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근데 경부고속도로가 너무 막히잖아요. 그럼 경부고속도로를 안 가고 다른 고속도로를 통해서 내려가죠. 그런 것처럼 그 경부고속도로가 원래 있던 관상동맥이라면 새로운 혈관을 갖다가 만들어서 막힌 쪽 아래쪽에 연결시켜주는 수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관상동맥 우회술. 그래서 우회수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많이 쓰는 건 이제 내용동맥이라고 해서 저희 이렇게 앞쪽에 흉골이 있는데 양쪽에 내용동맥이 하나씩 해서 두 갈래가 내려가거든요. 이 혈관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인공심폐기 전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관상동맥 우회 수술을 인공심폐기를 사용하지 않고 심장을 뛴 상태에서 하는 수술들도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관상동맥 우회 수술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먼저 이렇게 내용동맥을 박리를 하죠. 박리하고 보통 1시간 정도 시간 걸리거든요. 그래서 박리를 한 상태에서 이제 심장을 갖다가 저희가 이제 뛰는 심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장치가 있거든요. 안정시키고 거기 이제 혈관을 열죠. 연 상태에서 거기에 아까 채취한 혈관을 붙여주는 그런 식으로 이제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혈관을 붙이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관상동맥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제 말씀드릴 건 이제 판막 질환이고요. 이제 심장의 이제 판막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네 개의 판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개의 판막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제 아까 네 개의 방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각각
문이 있는데 그게 판막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네 개 판막은 승모판막, 삼천판막, 대동맥판막, 그다음에 폐동맥판막 이렇게 네 개의 판막으로 이루어졌는데 모양은 어떤 모양이라고 보시면 되면 낙하산하고 비슷합니다. 낙하산 모양이라서 피가 갈 때 낙하산이 펴지죠. 낙하산 펴지면 밑에 이제 그 줄이 있잖아요. 낙하산 줄이 있는 것처럼 낙하산이 이렇게 피가 가서 다치는 때는 낙하산이 펴듯이 펴지는 거고 피가 가게 되면 이렇게 낙하산이 이렇게 오므러지면서 피가 통하게 되고 이런 형태를 이제 이루게 됩니다. 근데 이제 질환은 판막이 생기는 질환은 이제 판막이 좁아지는 질환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판막이 망가지면서 이 열리더라도 제대로 안 열려서 공간이 좁아지는 거죠. 그럼 아무리 심장 열심히 피를 짜더라도 나가는 피량이 적은 거죠. 이 협착증이라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아까 판막이 닫혀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닫힐 때 이게 늘어나 있어서 잘 안 닫혀요. 피가 새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이제 역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협착증과 역류증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판막 질환 치료는 보통은 이제 내과적 치료를 많이 하죠. 그래서 뭐 심장에 심부전이 생긴다든지 이랬을 때 뭐 이뇨제라를 쓴다든지 여러 가지 약물들을 써서 그리고 그 심장 기능을 또 도와주는 약물들을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하게 되고 이제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아무리 이제 약물을 쓰더라도 도저히 안 된다 판단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증상이 있거나 그다음에 새는 정도라든지 협착이 너무 심해서 도저히 뭐 혈행이 유지가 안 된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수술을 진행을 합니다. 수술 시기는 말씀드렸듯이 이제 환자의 나이라든지 증상이 정도 어느 판막을 해야 되는지 수술 방법도 이제 종합적으로 고려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근데 이제 가장 수술하는 방법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이제 저희가 판막을 인공으로 아예 새 걸로 바꿔버리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그 기존의 판막을 재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재활용하는 걸 성형수술이라고 하고 판막을 아예 인공판막으로 바꿔버리는 걸 갖다가 치환수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판막이 이제 망가지긴 했지만 어느 정도 아무리 인공판막이 좋지만 실제로 본인이 갖고 있는 판막만큼 기능을 하지는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판막의 손상이 정도가 심하지 않을 경우는 이제 본인의 판막을 가능한 사용하는 게 재사용하는 게 가장 좋죠. 그래서 그 이제 성형수술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도저히 이 판막을 사용할 수 없다 그런 경우에는 다 제거하고 아예 인공 판막을 넣는 게 치환수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성형수술은 말씀드린 대로 판막이 잘 그래도 뭐 협착이 있다든지 뭐 새지만 그 모양 자체는 잘 유지된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성형수술을 해서 그 판막을 다시 쓰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제 치환술이라는 것은 이제 판막 자체가 두꺼워지고 도저히 뭐 이걸 자세히 쓸 수 없다. 아까 이제 판막 자체가 뭐 낙하산처럼 생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상당히 유연해야 되거든요. 펴지는데. 이게 두꺼워져서 도저히 뭐 유지가 안 된다 하면 이것들을 다 제거하고 이제 금속 판막이나 혹은 조직 판막을 넣게 됩니다. 이제 금속 판막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인공합금 된 걸 넣게 되는 거고 조직 판막은 이제 돼지의 판막이라든지 아니면 돼지 심낭 소의 심낭을 이제 판막 모양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걸 처리해서 사용하는 그런 것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금속 판막하고 조직 판막에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금속 판막은 이제 이게 자체가 금속이기 때문에 반영구적이죠. 근데 단점은 뭐냐면 얘는 금속이기 때문에 이물질이죠. 그래서 몸 안에 들어 있으면 얘가 이 주변으로 피떡이 생겨요. 그래서 평생 항응고제를 드셔야 돼요. 항응고제를 먹어서 피떡이 생기지 않게 해야 되는 거고 조직 판막의 좋은 점은 뭐냐면 이게 조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피떡이 잘 안 생기죠. 그래서 약을 안 드셔도 되지만 문제는 이제 아까 판막을 제가 이제 뭐 다른 동물의 그런 판막이라든지 심낭을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오래 쓰게 되면 망가집니다. 그래서 보통 조직 판막은 저희가 한 10년에서 15년 정도 쓸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일 중요하게 고려해야 되는 건 이제 연령입니다. 환자분 연령. 그다음에 중요한 건 이제 임신 여자분 같은 경우 그걸 고려를 해야 되는데 이 항응고제가 이제 기형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제 판막을 갖다가 저희가 설치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판막 수명을 길게 보면 10년에서 15년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환자분이 70세가 넘어가면 조직 판막을 쓰는 거고 70세 미만인 분들은 이제 금속 판막을 쓰죠. 왜냐하면 아무래도 나중에 재수술을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부담이 되거든요. 심장 수술을 그렇게 하는 거고 또 두 번째가 뭐냐면 이분이 항응고제를 드셔야 되는데 항응고제는 이게 자주자주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적절하게 피를 굳지 않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합병증은 이제 출혈 같은 거 다른 분들하고 부딪히면 다른 분은 그냥 멀쩡해도 이런 분들은 멍이 들어요.
멍이 드는 거고 이제 칫솔질을 해도 출혈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여성 문제 같은 거는 생리향도 많아지고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건 뭐냐면 이 약 자체가 피를 굳지 않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주 체크를 해야 되는데 뭐 병원에 자주 안 오신다든지 이런 분들한테는 저희가 금속 판막을 넣으면 오히려 더 재앙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한테는 저희가 할 수 없이 이제 재수술을 염두에 두고 조직 판막을 넣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신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여성분들은 저희가 이제 조직 판막을 넣습니다. 그리고 출산을 하시고 난 다음에 재수술을 할 때 다시 금속 판막으로 바꾸는 그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직 판막하고 금속 판막은 이제 수술 시에 그 담당 주치의랑 잘 상의해서 그걸 말씀을 해주셔야 저희가 이제 그것들을 고려해서 이제 어떤 금속 판막을 넣을 거냐, 조직 판막을 넣을 거냐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제 판막 질환까지 말씀은 제가 드렸고요. 이제 대동맥 질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몸에서 제일 중요한 혈관이죠. 심장에서 이제 제일 큰 파이프가 나오죠. 이게 대동맥이고 이제 상행 대동맥이 있고요. 이쪽에 이제 대동맥궁이라고 합니다. 대동맥궁은 머리로 가는 혈관들 세 갈래가 나와서 머리하고 이제 상지로 가는 혈관이 나오고 이제 하행 대동맥 나오고 이제 복부 흉복부 대동맥에서 나오고 사타구니 쪽에서 이제 양쪽으로 갈라지면서 다리 쪽으로 이제 날아가는 이제 대동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질환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대동맥류라고 해서 대동맥이 늘어나는 질환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환은 대동맥 박리라고 해서 찢어지는 거죠. 대동맥류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대동맥이 늘어나 있는 건데 정상 크기보다 1.5배 이상 커진 경우에 저희가 이제 대동맥류라고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흔하게 생기는 대동맥류는 상행 대동맥에서 가장 많이 생기죠. 왜냐하면 심장에서 하면서 제일 먼저 압력을 받죠. 그렇기 때문에 압력을 제일 많이 받기 때문에 상행 대동맥에서 가장 많이 대동맥류가 발생을 합니다. 보통은 이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늘어나는 것 자체 때문에 너무 커져가지고 주변을 누르는 경우 그런 경우에 증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증상이 없지만 이제 보통 이제 성대 같은 걸 누르면 목이 쉰 목소리가 난다든지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 기관지를 누르면 숨이 좀 차하시는 분들, 식도를 누른다 그러면 이제 음식 삼키기가 어렵다 이런 것들이 생길 수는 있지만 대부분은 증상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대동맥류는 대동맥 질환 중에서 가장 흔한 질환이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10만 명당 5.9명 정도에서 생길 수 있는 그런 질환입니다. 물론 남자가 좀 더 많은 걸로 되어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크기거든요. 어느 정도 늘어났냐. 왜냐하면 크기가 늘어날수록 터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터지면 뭐 대동맥이 터졌다 그러면 뭐 그 뒤는 뭐 아마 다른 건 없죠. 예, 그래서 크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 크기가 5cm 미만인 경우에 는 이제 1년 내에 그게 터질 확률이 4% 미만입니다. 근데 만약에 6cm가 넘어가잖아요. 그럼 1년 내에 터질 확률이 43%. 만약에 8cm가 넘으면 80%에서 터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한폭탄이죠. 언제든지 터질 수 있습니다. 혈압이 갑자기 올라가거나 이러면 언제든지 터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크기를 기준으로 해서 수술의 조건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위험한 인자는 이제 고혈압입니다. 고혈압이 가장 큰 위험 인자이기 때문에 고혈압 조절을 많이 하게 말씀을 드리고 가장 또 많이 생기는 질환 중에 말판 증후군 있으신 분들은 워낙 조직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제일 많이 사망하신 이유가 실은 대동맥류가 터지면서 돌아가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병태 생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수술의 인디케이션을 잡는 건 이제 아까 상행 대동맥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5.5cm 이상 그리고 이 흉복부 대동맥 같은 경우에는 5cm 이상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수술을 인디케이션으로 잡고 있고 물론 5cm 미만이지만 커지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 그런 분들은 또 터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수술을 조건을 잡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말씀드릴 건 이제 대동맥 박리증인데요. 대동맥 박리증이 있습니다. 대동맥 박리증은 말씀드린 대로 대동맥이 찢어지는 질환이죠. 보통은 이제 환자분들한테 대동맥 박리증 오신 분들한테 물어봅니다. 그러면 환자분들이 정말 언제, 그러니까 몇 시, 그 시간까지 기억합니다. 정말 어떤 상황이냐면 누군가가 해머 있잖아요. 망치도 아니고 해머로 내 가슴을 쳤다. 그렇게 표현하시거든요. 그 정도로 이게 하는데 비유로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비유를 많이 하는 건 뱀 껍질 있잖아요. 뱀 껍질 이렇게 저희가 쫙 벗기듯이 대동맥이 안쪽 내피가 찢어지면서 그 압력을 인해서 쫙 찢기는 겁니다. 찢겨 나가는 거기 때문에 정말 극심한 통증을 느낍니다. 그래서 환자분이 그 순간을 정말 기억하세요.
그래서 누군가가 정말 나를 쳤다, 친 건 줄 알았다 정도로 하는 거고, 그만큼 이제 대신에 이게 상당히 위급하죠. 이게 피가 제대로 가지 않고 찢어지면서 주변에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그 내 피가 찢어지면서 그 찢어진 면으로 피가 이제 압력 때문에 들어가면서 혈관을 다 찢는 거죠. 찢어서 실제 대동맥 공간이 있고 이게 찢어지면서 생긴 가성 공간이 두 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CT를 보면 이게 대동맥이 이렇게 두 개 반달 모양으로 이렇게 나눠지는 가장 특징적인 그런 걸로 해서 저희가 봅니다. 가장 위험한 인자는 역시 고혈압입니다. 고혈압 조절이고요. 그래서 고혈압 조절 잘 하시는 분을 가장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이제 타입을 저희가 나눌 때 타입 A하고 타입 B로 나누는데요. 이제 상행 대동맥이냐 하행 대동맥이냐에 따라 나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행 대동맥이 침범된 경우는 타입 A라고 그러고요. 상행 대동맥이 침범되지 않는 경우는 B라고 합니다. 근데 상행 대동맥이 침범된 경우는 가장 문제되는 게 심장으로 피를 공급하는 거. 아까 관상동맥, 그 다음에 머리로 가는 피가 문제되기 때문에 상행 대동맥이 침범된 타입 A는 무조건 응급수술입니다. 가능한 빨리 수술하는 거고, 이제 타입 B는 이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머리하고 심장은 피했죠. 그래서 시간을 저희가 좀 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저희가 이제 더 이상 진행하지 않도록 혈압 조절하면서 지켜볼 수 있어요. 그래서 타입 A냐 타입 B냐에 따라서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발생률은 이제 100만 명당 5명에서 10명, 이것도 이제 남자가 좀 더 많이 생기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급성 박리가 돼서 터진 때까지는 한 3일 정도면 대부분 터지는 걸로 돼 있고, 사망률은 이제 보통은 말씀드린 대로 이틀 이내 사망하시는 분들이 많고 2주 내에는 75%에서 사망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빨리 수술을 해야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린 내용들 대동맥 쪽을 이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대동맥에 생기는 질환은 대동맥류라고 해서 늘어나는 질환하고 찢어지는 박리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대동맥류는 이제 크기가 중요하죠. 그래서 상행 대동맥의 경우에는 5.5cm 이상, 이제 흉 복부 대동맥의 경우에는 5cm 이상이 되면 저희가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위험 인자는 고혈압 관리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대동맥 박리는 정말 그야말로 재난입니다. 찢어지면서 하는 거고, 상행 대동맥이 침범된 타입 A 같은 경우에는 진단되자마자 가능하면 빨리 수술을 해야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다행히 이제 이 하행 대동맥만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혈압 조절을 하면서 좀 더 지켜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질환 다 가장 큰 위험인자는 고혈압이기 때문에 고혈압 관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교수님 강연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협심증, 판막질환, 그리고 대동맥질환이라고 해서 질환별로 어떻게 수술을 진행하는지를 들려주셨는데, 교수님 그 가운데서 대동맥 박리 저는 설명해 주시면서 들을 때 제일 좀 무섭고 심각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혹시 이것도 전조 증상이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이제 전조 증상은 따로 없고요. 그래서 뭐 예측될 수 있는 뭐 이런 증상은 없는 걸로 돼 있고요.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이제 혈압이 잘 조절되시다가 갑자기 오르는 경우 있죠. 그때 이제 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혈압 조절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평소에 혈압을 잘 유지하는 것도 좋고 갑자기 올라가는 거. 근데 갑자기 오르는 게 결국은 이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스트레스 관리하시는 거, 그런 것들 잘 관리하시고 자기 몸을 위해서라도 스트레스 관리하시고 혈압 조절 잘 관리하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네, 그리고 뭔가 몸에 이상이 생겼을 때 그냥 지켜보지 마시고 바로 병원에 가셔서 전문의랑 상담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다음 강연은 어떤 주제인가요? 네, 다음 강연은 이제 오목가슴 그리고 혹시 새가슴 많이 아시잖아요. 네. 그거에 대한 이제 진단 그리고 어떻게 저희가 치료하고 있는지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이제 수술 환자분한테 많이 생기는데요. 심부정맥 혈전증, 그다음에 폐색선증, 진단, 치료, 예방하는 방법까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강연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백세인생 가족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건강한 백세인생을 위하여!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